인식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게 아마 오늘 나아바와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여러분 숲을 가십니까? 숲을 여러분 집으로 데려다 놓을 생각을 하세요? 이제 더 이상 등산화 신고 힘들게 버스 타고 산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산이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바와 함께 하시고요. 네, 질문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입은 옷은 역시 아침과 마찬가지로 갤럭시입니다. 자, 그럼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 박광남 선임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광남 선임 위원님, 일단은 어디 중국부터 가봐야 되겠죠, 살살? 예, 중국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은 이제 시장이 끝나고 나서 중국이 금주 들어서 이틀 연속으로 좀 급등세를 좀 보였었고, 급등했어요? 오늘은 차익 매물로 인해서 떨어졌어요. 예, 약세로 마감을 좀 했는데, 네, 반면에 이제 홍콩 시장은 전일에 태풍 때문에, 네, 이제 휴장이었었거든요. 근데 네, 전일 본토는 상승을 한 영향이 홍콩에는 오늘 반영이 좀 되면서, 네,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상협 종합 지수가 마이너스 한 0.56, 심천 성분 지수가 마이너스 0.78. 반면에 이제 항셍 지수는 플러스 0.4%. 네, 주요 테크 지수도 말씀을 드리면 상해 과창판이 마이너스 0.6%, 심천 창업판은 마이너스 0.74, 항셍 테크 지수는 0.22%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내용처럼 본토 증시가 이제 국경절 연휴 이후에 사실 저희가 위안화 강세에 대한 언론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까지 겹치면서 대략 한 5에서 6% 가량 상승을 했었습니다, 금주에. 네, 이제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일단은 좀 나온 것 같고요, 본토의 안에서는. 이제 하지만 홍콩 시장은 이제 태풍 휴장 영향이 있었는데, 네네네, 특히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홍콩 증시의 대표주로서 많이 알고 있는, 네,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뭐 비아디, 메이투안 디안핑 등의 이런 소위 이 주도주들이, 네, 역사적 신고가의 영역을 다시 도달을 좀 했습니다. 아, 신고가에 또 올라갔어요? 예, 맞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네, 좀 의미를 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왜 그러면 그럴까?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증시도 이제 다시 반등을 준 상황이긴 한데, 뭐 몇몇 증시들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고민을 해보면 타 글로벌 국가 대비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양호한 경기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율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기술주 대비해서 약간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밸류에이션 매력 정도가 이제 미국 중국의 이런 거대 기술주들한테 좀 이유가 있었다,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 ETF 쪽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뭐 뉴스가 잠깐 나왔는데, 뭐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쪽 ETF, 그리고 아시아 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최근에 성적들이 꽤 괜찮으신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네, 최근에 한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네, 등 이제 성장이 나오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네, 다른 신흥국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빨리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어떤 부분? 중국 좋다, 이런 얘기.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지금 이제 하반기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런, 네, 것들은 좀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두 가지 주요한 이제 소매 관련된 지표들이 나왔는데, 네, 9월 자동차 판매 지표하고 9월 스마트폰 판매 지표들이 좀 나왔습니다. 9월 스마트폰 판매. 예. 일단 자동차의 경우는 뭐 전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자동차들이 좀 판매량이 좋지 못했던 영향들이, 네, 이어져 와서 사실 금년도는 좀 기저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한 7%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한 193만 3.9만대 정도가 판매가 되는데, 네, 자동차 생산의 경우에는 6개월 연속 증가하는 수치고요. 그다음에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5개월 연속 1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은 저희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년 수준 다 회복한 거죠, 이 정도면?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자동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2019년이 썩 좋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이랑 비교를 하면 작년이 과거에 좀 잘 나갔을 때 평년은 아니었다. 네, 네, 그렇다 손쳐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민했을 때는 잘 나온 거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스마트폰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 기준으로 2,200만 대 정도 나왔는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7% 정도 역성장을 했어요. 신제품이 안 나왔나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저희가 7월 달에도 사실 스마트폰 판매가 한 마이너스 한 35% 가량 역성장하면서 네. 사실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좀 의아했었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소비 지표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왜 어떻게 보면 지금 스마트폰은 저희가 필수 소비재 급으로 네. 이야기를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때 되면 바꾸고 신제품 네. 나오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우려가 8월 달에는 소폭 감해졌었죠. 8월에는 네. 전년 대비 마이너스 한 13% 정도. 그러니까 역성장 폭이 많이 줄면서 아 이건 뭐 잠깐 일시적인 일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9월에 또 안 좋게 나온 겁니다.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노이즈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제 따져보자면 네. 뭐 화웨이 제재 영향도 있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폰들 네. 이제 신제품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대기 수요도 뭐 있을 수는 있겠다. 다만 이제 폭이 좀 크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애플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곧 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때리기가 이제 계속 되면서 화웨이가 제대로 좀 못 만들면 어떡하나 혹은 뭐 화웨이의 제대로 된 OS 같은 게 안 실리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같은 게 있어서. 네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 아직 중국의 소매가 완벽하게 살아났다라고 보기에는 네. 노이즈 거리가 될 수는 있다는 부분을 전 짚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어쨌든 그래서 10월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게 아까 자기가 자동차는 괜찮아졌는데 네. 좀 스마트폰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네. 자동차는 네. 훨씬 비쌉니다. 네. 스마트폰보다 당연히 훨씬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런 비싼 소비재에 판매량은 회복이 됐는데 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소비재에 속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회복이 안 됐다는 건 이쪽 중국 시장도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은 맞으나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게 됐고요. 네. 이제 중국 시장의 유동성 환경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 좀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0.8에서 0.95조 위안까지 다시 증가를 했고 네. 신용지표도 1.5조 위안까지 재차 올라오면서 네. 유동성이 제가 아마 9월 달에 말씀을 드렸을 때 0.5억 위안 정도까지 이렇게 좀 0.5조 위안까지 좀 떨어지면서 네. 유동성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다시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금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M2 증가율하고 이제 유동성 관련된 지표들이 나옵니다. 사회용자 총액 같은 게 나올 텐데 그 지표가 나오면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몇 채팅창에서 새로 눈썹 문신 하셨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좀 계신데 아닙니다. 아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네. 이전 문신한 거 그대로 아직 있으니까요. 예, 그런 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유럽 시장으로 넘어갈까요? 갑자기 당황스러운 눈썹 문신 얘기가 나왔지만 예, 아닙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아닙니다. 예.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네. 독일 같은 경우에 한 닥스 지수는 한 0.15% 정도 빠지고 영국 FTSE 지수도 한 0.26. 대체적으로 약보합권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길 예정된 영국과 EU의 이제 마지막 정상회담이거든요. 네, 네. 이때 사실 좀 의견이 틀어지게 되면 네. 또다시 노딜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가 재차 불거질 수 있는 환경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는 과정에 심각하더라고요, 유럽.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네. 다시 노딜 브렉시트를 엎으면 이제 리스크가 하나였을 때는 아,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이건 괜찮아 뭐 이렇게 하다가 네. 하나 더 엎으면 네. 아 이렇게 하면 기분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일단 이 길에 예정된 이벤트니까 네.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리고 금일 발표된 유로존의 8월 산업생산 지표도 썩 좋지 않게 나왔어요. 네네네. 네,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냐면 네.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역시 유로존의 경제 회복의 경로가 조금씩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지금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8월 그래서 이제 10월 11일에 네. 22에 이제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를 했죠.
유로존의 경제 회복 경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몇 주 안에 새로운 부양 체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고요. 네. 그 언급에 대해서 뭐 인플레 오버슈팅도 이야기를 했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등등의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등등의 이야기는 했습니다. 뭐 일단 인플레 오버슈팅 같은 경우에는 페드가 AIT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글로벌 다른 이제 그 중앙은행들도 네. 쫓아서 그 팔로우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유동성 환경은 아직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정도의 기대감이 증시를 유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 오버슈팅이라고 하면 어떤 얘기죠? 일단은 미국에서 지금 AIT라고 얘기한 게 원래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 정도로 제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이죠? AIT는. AIT가 그렇죠. 네. 그 얘기인즉슨 네. 최근에 미국의 코어 PC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 네. 2%를 도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네, 평균적으로 네. 1.1% 뭐 수준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그러면 뭐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드렸겠지만 네. 2년 동안 뭐 예를 들어 1.5%였어요. 2% 미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3년차, 4년차에는 2.5가 돼야 총 합산을 했을 때 2%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로존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로존도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있었는데 네. 도달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돈이 풀린다고 해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못 올라왔던 경향이 있었는데 연준이 이번에 AIT를 얘기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해 경기를 좀 부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네. 이걸 22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건 시장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는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유럽 건너서 미국 짧게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미국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유로존 지표도 소폭 좀 회복세가 둔화되거나 좀 안 좋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도 좀 마찬가지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거 보면 회복하기는 하나 완연하게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오늘도 네. PPI 지표가 나올 텐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물론 추가 경기 부양책 지연에 따른 영향이 경제 지표에 묻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보다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아까 제가 유로존은 브렉시트 우려가 있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정국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유세에 나오고 있는 환경이죠. 네. 뭐 그러면서 지금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데 그걸 네. 좁히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아마 이제 지속적으로 좀 나올 확률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는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좀 유지가 됐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네. 활동 시작하고 다 재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다시 붙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기초적으로 이제 그 이전에 우려했던 우려가 다시 불거지는 겁니다. 대선 불복이라든지 등등의 이야기들이 네.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항시 지금부터는 좀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시장에 관련된 모습을 보면 저는 3월의 팬데믹 이후에 최근의 시장을 그냥 관통하는 이슈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네. 악재든 호재든 굉장히 미리미리 선반영이 되는 듯한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 뭐 코로나에 확진되고 부양책에 관련돼서 갈지자 행보를 막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다 안 한다 막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블루웨이브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네. 이런 이슈도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고 미국 증시가 순식간에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는 상황까지 지금 왔거든요. 지금 한 1에서 2% 내외로 지금 남겨놓고 네네.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굉장히 빨리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악재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지금 뭐 신문 같은 것들 보니까 뭐 당선 가능성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90% 91%까지 나온 예.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는 뭐 거의 결론이 난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미 또 우리는 한번 경험을 그 전에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쵸. 그걸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좀 남아있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네. 이제 어쨌든 또 공화당에서 이번에도 또 부양책 안을 뭐 5천억 달러 정도였나요? 또 낮은 수준으로 또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타결되기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낮아진 부양책 협상 기대를 제외하게 되면 네. 당분간 대선까지는
사실은 뚜렷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도 저는 조금은 이제는 없다. 예, 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우치 소장도 네. 기온 하락으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가 호흡기 질환에 다시 재차 확산되는데 유리한 환경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아, 야외 활동 좀 덜하고 하다 보면 네, 저희가 알겠지만 겨울에 아무래도 독감 시즌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런 네.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불과 네. 얼마 전에도. 그런데 그런 수치들이 만약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재차 네. 이것도 불확실성에 대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호날두도 걸렸답니다. 예, 호날두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걸리는 거 보면 전염력 하나는 정말 대단한 질병이다. 그러니까요. 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영향 때문에 피치사도 네. 사실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할 수도 있다는 식의 지금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는 것 오늘 아마 언론 기사에서 좀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경제 회복과 주가의 강세 환경은 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근데 오늘 네. 이제 퇴근길에서 이경민 위원님이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만약에 개인의 이제 위험 성향 정도에 따라서 혹은 이제 투자의 이제 사이클 본인들의 이제 사이클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6시간입니다. 아, 6시간의 사이클을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이런 성향에 따라서 네.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저는 뭐 자기 자산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는 일부 현금화를 시켜주시는 것도 아, 현금화를...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난 목요일에도 드렸고 지금도 조금은 드리는 바입니다. 네. 물론 투자의 사이클이 기신 분들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네. 않은 분들이라면 왜냐하면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고민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마켓 타이밍을 확실하게 못 잡는데 네. 비싸게 사더라도 최소한 불확실성들은 다 지나간 이후에 사는 거니까 내가 그 불확실성에 대한 값을 지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왜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아질 거다. 네. 시장에 대한 방향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는 오늘 IMF에서 경제 전망을 한 거에서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림 1을 혹시 띄워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림 1 그림이 하나밖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없으니까 1이긴 한데 네. 예, 자, 띄워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저 가장 붉은 선이 네. 점선 말고 네. 이제 실선 같은 경우에 가장 빨간색이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이 초록색 선이 신흥국 네. 그다음에 이 파란색 선이 선진국입니다. 아, 지금 이제 오디오로 듣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대체로 그 루트 우리 고등학교 때 루트 표시처럼 이렇게 그래프들이 있는데요. 빨간색이 가장 루트가 위로 가 있고 그다음에 녹색이 그 다음 그다음에 파란색이 가장 밑에 그러니까 선진국이 가장 밑에고 신흥국이 그 위고 가장 높게는 중국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점선이 더 위에들 있습니다. 이 점선은 뭐냐면. 팬데믹 이전에 IMF에서 전망했던 실질 GDP의 성장 전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보시면 이 점선보다 더 낮아져들이 있다는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거냐면 네. 이제 신흥국과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과 선진국들의 성장 경로가 네. 팬데믹 때문에 훼손이 됐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 성장 세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일부 훼손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은 별로 이렇게 훼손 많이 안 됐네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 저 신흥국이랑 선진국은 엄청 훼손이 됐는데 사실 이 그림으로 봐도 중국의 위안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띠는 부분을 아~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은 네네네네. 팬데믹을 초반에 겪었지만 뭐 여전히 뭐 신뢰를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네. 초반에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죠. 한 달 동안만 겪었고 그 이후에는 거의 회복 경로를 밟았거든요. 그러네요. 그에 비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엔 저는 사실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최초 시점에서는 사실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을 거라고는 훨씬 더 빨리 끝날 줄 아셨군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도 오판을 했던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IMF에서 어떤 성장 잠재력들이 이번 팬데믹으로 훼손이 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고용 시장의 회복에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네.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 전체적으로 증대가 됐다. 세 번째는 부채 부담이 증가하였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투자 억제 및 교육기의 상실로 인한 인적 자본 손상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각국들의 성장 경로를 훼손했다라는 거죠. 네, 보시면 그러면 이런 성장 잠재력이 훼손됐기 때문에 네. 반대로 경기 네. 부양에 대한 측면에서는 네. 이런 것들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게 만들려고 하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훼손이 됐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저금리와 재정 정책 등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이런 경기 글로벌 경기 부양 기조는 네.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는 데에서 의심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시장은 조정을 겪고 변곡점도 겪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정상의 상황에 상당 기간 도달할 때까지 증시에는 꾸준한 유동성이 들어올 것이고 네. 그 유동성으로 인한 시장은 회복 경로를 밟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 경로를 밟는데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빠르게 반응할 때가 역시 주식시장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반응하는 거 제가 한번 잘 유익있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많지 않은데 짧게 혹시 뭐 기업이라든지 미국 관련된 이야기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기업 이슈 그러면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좀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는데 네. 어제 아시겠지만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리테일 관련주들이 다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마존의 이번 프라임데이에서 전통적으로 소비자 수요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수요가 당겨져 와서 네. 소위 이제 이커머스로 옮겨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전망을 좀 했습니다. 그 프라임데이는 아마존이 어마어마하게 할인해주는 그런 날인 예,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데이 많다고 맨날 그렇게 욕했는데 요즘 뭐 무슨 테슬라 배터리 데이하고 뭐 어쩌고 데이 뭐 외국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맞습니다. 이 부분이 네. 제가 왜 약간 중요하냐면 제가 네.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가 아까도 코로나가 너무 길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너무 길어지면서 계속 네.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의 영구적인 변화 이런 소비 행태의 영구적인 변화가 네.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지금 코로나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5만 명 다시 넘어갔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밖에서 돌아다니시는 분들보다는 네. 온라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그런 단순하고도 간단한 이치거든요. 근데 그 효과를 아마존이 코로나 효과를 1년 내내 이렇게 누릴 거라고는 네. 사실 기초 시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네.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애플 관련된 이슈인데요. 네. 애플이 이제 5G 관련 기기인 아이폰 12를 정식으로 발표를 했죠. 네. 뭐 여기서 좀 실망하신 분들은 애플이 이제 그 라이다 센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AR과 VR 관련된 어떤 특정한 얘기를 안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저는 좀 마이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마이너할 수도 있는데 좀 재밌는 부분이 뭐였냐면 네. 그 애플이 코닝의 세라믹 쉴드라는 기술을 탑재해서 네. 기기를 떨어뜨려도 아, 유리 안 깨지게? 예, 안 깨지게 뭐 깨질 네. 확률이 4배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지? 제조사 입장에서는 네. 떨어지면 부서지는 게 사실은 뭐 완전히 부서지는 게 아니라면 좀 좋은 게 아닌가? 나는 이제 단순한 생각을 했었는데 수리비도 뭐 꽤 나오니까 네. 네.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게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내구성을 향상시킨 부분이 네. 소위 아이폰 같은 경우에 중고 가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아이폰의 보상 판매 등등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네. 이런 고성능의 아이폰을 가격 민감도가 민감한 사람들한테 시간은 좀 지났지만 나중에 디바이스를 보급시키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이렇게 단단히 만드는 것도 주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휴대폰의 수명을 늘렸지만 가격 네. 민감도가 있는 사람들은 새 휴대폰을 사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보상 판매 형태로 들어온 이 약간은 저렴해진 감가상각이 소위된 핸드폰들을 좀 저렴하게 판매가 된다면 소위 생각하는 이런 라이다 기능이 달린 최신형은 아니죠. 이제 향후 신제품이 나올 때 그런 보상 판매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1년이나 2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라이다 기능이 달린 기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깔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별로 쓸 때는 없지만 한 1, 2년 지나서도 그쵸? 뭔가 그때 이제 컨텐츠들이 나오고 하면 예, 맞습니다. 에이.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기능이 달린 아이폰들이 많이 깔렸을 때 구독 네. 경제 모델을 계속 추구하고 디바이스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애플의 입장에서 네. 컨텐츠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VR과 AR 컨텐츠들을 막 내놨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약간의 마이너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은 하드웨어 매출 비중을 조금 낮추고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을 좀 높이려는 전략이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저렴한 버전의 아이폰들 이제 감가상각이 되니까 네. 이런 것들과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 애플의 기존에 이제 비싸게 판매되는 신제품들은 네. 카니발리제이션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뭐 다양한 네. 전략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크게 가는 날입니다. 위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크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된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죠. 이 항암제 관련된 주식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오늘은 아마 판서 저희 3프로TV만의 또 고유 컨텐츠가 됐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요. 워낙 좀 복잡한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약간 생물 시간 비슷하게 좀 나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려면 오디오보다는 좀 비디오가 더 유리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능하다면 유튜브로 보시기를 오늘은 좀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자료들을 저희가 후에 자료실에 좀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박광남 선임님은 요쯤에서 보내드릴까 합니다. 오늘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정프로와 함께하는 날은 어떻습니까? 좀 궁금합니다. 정프로, 이프로, 김프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네. 진행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게스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정프로는 우리 게스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정프로님은 게스트의 말을 좀 술술술술 잘 나오게 만들어주는 이런 윤활유적인 역할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프로는 윤활유다. 예. 네. 제 셋 중에 한 명. 그건 노코멘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박광남 선임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